제9대 천안시의회 원구성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총 5석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석과 2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대상에서 세종시가 빠지면서 지역에선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둘러 규제를 풀거나 청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산 인주 일반 산업단지 309 조성 사업이 협의 보상률 저조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건데 오는 9월 재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참여연대가 제4대 세종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갈등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 원구성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총 5석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석과 2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의장단 선거에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등 파행으로 출발한 천안시의회. 14대 13이라는 정당 구도 탓에 5석의 상임위원장을 두고 치열한 자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한 석 차이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도 한 석 더 가져갔습니다. 경제산업과 복지문화, 건설교통은 국민의힘이, 의회 운영과 행정안전은 민주당에 몫이 됐습니다. 투표 결과 의회 운영위원장엔 김길자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엔 김철한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엔 유영채 의원, 복지문화위원장엔 유영진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엔 권호중 의원 등 모두 재선 의원들이 꿰찼습니다. 원구성 관련해서 민주당과 일부 소통의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민주당 쪽도 협조를 하고 또 우리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됐습니다. 9대 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돼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 국민의힘과 함께 뭐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앞서 의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부의장에는 민주당 이종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당과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참여연대가 제4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갈등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구시대적 세력 다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초선이 대부분인 시의회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시간이 돼야 한다며 세종시민 모두가 의회를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대상에서 세종시가 빠지면서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둘러 규제를 풀거나 청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부터 적용 중인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발표대로 대구와 대전 등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완전히 빠졌고 이 중 대구의 대부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됐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두 가지 규제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은 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선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세종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세종만 규제를 풀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란 겁니다. 전국을 좀 줄여주고 단계적을 좀 늘려줄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전국으로 청약 시장을 확대를 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세종시 청약 제도를 정비해
현재 60%에 그치는 세종 시민 우선 당첨 비율을 확대하거나 이참에 전국구 청약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고요. 이 완화 이게 포함이 돼야지만이 세종시 전체 미치는 상권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세종시민 청약 비율이 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 시절 부동산 트리플 규제 해제를 약속했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장 어떤 행보에 나설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인주 일반 산업단지 309 조성 사업이 협의 보상률 저조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건데 오는 9월 재감정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인주 일반 산업단지 309 예정지입니다. 181만여 제곱미터에 6,200여 세대 규모로 민간기업과 아산시가 8대1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대상지 확보입니다.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보상률은 약 20%에 머물고 있는 상태. 보상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주변 개발 호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논 기준으로 평당 20만 원 초반대의 보상가는 턱없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협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진 상황. 이에 사업 시행자는 보상창구 전담팀과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보상률 재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오는 9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년 9월에 재평가를 충남도 사업시행자 특위조 이진씨 상임 추천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고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2년 처분 대응 및 분양지 수립을 하고 26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오는 9월 재감정평가에 따라 인주 일반 산업단지 309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되느냐,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 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데이터 전문 기업을 매칭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자지도 구축으로 천안 지역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점포 상세 정보 데이터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전자지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효과적인 전문 기술기능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직업계고 6곳에 학과 개편을 실시합니다. 학과 개편 대상은 천안공업고 도시공간건설과와 건축디자인과, 천안상업고 스마트경영과 등 6개 교 9개 학과입니다. 이들 학교는 내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4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아산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2023년 아산시 주민 참여 예산 편성 규모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과 지역 발전 사업 등이며 단순 생활 민원 사업 등 수혜 범위가 일부에 국한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공유 주차대를 통해 앞으로 3,500면의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융화지구에 건립 중인 온천동 제2공영 주차타워입니다. 주차장 84면을 포함해 근생시설과 화장실, 관리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지상 4층 규모에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근 온천동 제3공영주차타워 역시 86명 규모로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며 탕정면 지중해 마을 공영주차타워는 199면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는 탕정 택지개발 사업지와 둔포면 원도심에 각각 650명과 60명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오는 2023년 말까지 추가로 조성됩니다.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 공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된 공유주차제는 10면 이상의 부설 주차장 또는 유휴지를 2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경우 아산시가 재산세 면세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52곳에 1,05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약 3,5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공간이 확보될 계획이며 도심 속 1분 주차장 조성으로 편리한 도심 생활이 가능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주차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산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6개 시립도서관 이용자와 시민 875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도서관별 만족도는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98.5%로 가장 높았고 송곡도서관이 98.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비스 분야별 만족도는 띵동 책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독서 문화 프로그램 분야 중에서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편 시는 도서관 이용 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 등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아산시가 어린이 공원 50곳에 음원 분석을 접목한 이상음원 지능형 CCTV를 설치합니다. 이상음원 시스템은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소리 등을 실시간 전송되는 CCTV 영상을 통해 탐지할 수 있어 폭력이나 흉기 위협, 강도 납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LED 보안 등과 CCTV를 하나의 기둥에 접목시킨 스마트 보안 등 CCTV를 아산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우범지역 20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와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사용 등입니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아산배방 월천도서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접수된 건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설계가 지연되면서 도서관 개관일도 6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 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월천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물론 시민이 선호하는 공간 구성과 트렌드를 설계에 반영해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추진 중이지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설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아산시립도서관은 BF 인증을 받아 설계를 완료해야 하는데 지난 3월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접수된 건이 많아 인증이 늦어지고 있다며 BF 인증을 받아 오는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2개월까지 포함되면 개관은 당초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 2024년 6월쯤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7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외암마을 건재고택에서 시와 호락하다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충남문화유산 콘텐츠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인초청 대담과 시노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이상국, 신달자, 장석주 시인 등이 참여하며 시노래마을 대표인 신재창 가수가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최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참여는 시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이벤트 창을 통해 하면 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11일 나성중학교와 14일 금강보행교 일대 등 이달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현장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태조산 수련관에서는 상상놀이터 캠핑과 숲속 워터파크, 숲 테라피, 독도문화 탐방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유공간인 성안과 직산 청다움, 광풍 방거 아카데미 등에서도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 신청은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수집가인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 지금은 작품 활동에 사용하는 시킴이라는 예명이 더 알려져 있죠. 시킴의 13번째 개인전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임과 포춘 등 유명 잡지의 표지를 본떠 만든 대형 작품들이 전시관 벽면에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에겐 때마다 날아오는 우편물에 불과하지만 작가 시킴에겐 잡지의 이미지, 폰트, 배열 하나하나가 작품의 토대이자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 작업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양화, 서양화라는 장르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은 시킴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터미널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업가 김창일에서 지금은 아트 컬렉터와 아티스트로 더 알려진 시킴의 13번째 개인전이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매번 이색적인 재료로 관심을 끈 시킴은 이번 전시에서도 철가루와 커피, 들기름 등을 작품 곳곳에 녹여넣어 다양한 재료의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마네킹에 건축 재료인 시멘트를 바르기도 하고 작품 과정에서 사용했던 페인트통이나 신문지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어떤 실험과 재료에 대한 실험과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형상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데 이제는 천안의 상징이 된 아라리오 조각공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시킴은 지역사회에서 향토 기업가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천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된다면은 뭐 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천안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저한테 오면은 저 나름대로 천안의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파격에 파격을 더해가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내년 4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한마테크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716-302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정 고분자 산업 천안 공장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택시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6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신성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057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진 물류에서 창고 및 입출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72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